안녕하세요. 앞으로 경제 지옥이 열린다 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는 최소한 경기 침체, 경제 충격이 벌어진다고 보면 거의 맞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이번에 경제 위기 같은 건 없다. 그냥 넘어가면 네가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이런 개소리한 놈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미친 놈들입니다. 쓰레기들이죠.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 원달러 환율 1330원, 40원 계속 요동치고 국민연금으로 계속 쏟아부어도 계속 이렇게 원달러 환율 불안이 매우 심합니다. PF 대출 연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상황이 안 좋죠. 게다가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애시당초 그들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자기 자본이 매우 적죠. 빼돌릴 거다 빼돌리고 이쯤 돼서 터트리면 되겠다. 터트리고 나 몰라라. 배째라.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메워줘라. 미분양 물량 다 사줘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그래 내가 다 사줄게. 고가로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LH 공사의 그 관료랑 그 건설업계랑 이렇게 뒷돈 받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막장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도 그들은 뻔뻔하죠. 절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로 사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죠. 그걸 보면서 일본이 되게 어리석다, 한심하다라고 한국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모습은 일본보다 훨씬 더안 좋고 더 치명적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한국은 골물대로 골마서 어디에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뭐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 앞으로 집값이 지금 가격의 절반 이하에서 살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격을 반값에 산다라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그냥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부동산 거래가 거래 절벽을 넘어서 그냥 거래 자체가 멈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많은 충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 뉴스에 그 화면에 있는 글자 두 글자 파산.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모습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매우 낮죠. 왜 낮습니까? 지 맘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하니까 낮습니다. 근데 그라고 지지율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하겠습니까? 이제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가 뭐 빗댈 구멍이 안 보이니까 저러는 거죠. 일본에 가서 뭐 먼저 뭐야 굴욕 외교다 뭐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굴욕 외교를 통해서라도 실리적인 부분들을 얻어내면 자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모험을 걸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등지고서 미국에 바짝 달라붙어서 미국으로부터 좀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수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략적으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근데 통하지 않으면 그냥 윤석열 개인의 그냥 잘못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 전체의 경제적인 부분에 큰 충격이 올까 봐 걱정인 거죠. 뭐 너도 다 윤석열이 잘못했다.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저도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몰락이 생길까 봐더 걱정인 거죠. 앞으로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영끌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있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 지금도 집을 사야 된다. 실수요자는 무조건 사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9억 전세 끼고 뭐 1억 대출받고 10억짜리 집을 사서 20억이 되면 무려 10배 수익을 얻는다. 근데 그거조차 1억조차도 내가 빌린 돈이다라고 하면 그냥 1억에 대한 이자 정도만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도 10억을 볼수 있다. 수백 배, 수천배 수익을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말에 놀아나서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때 구질구질하게 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되게 우습게 보지만 그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우리 삶에 아주 큰 보탬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산다라는 게뭐 그렇게 다 쉬운 줄 아느냐, 뭐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쉽게, 만만하게, 뭐다 괜찮은 것처럼 마음먹으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안전한 그 금융채, 고금리 채권을 하반기에 살 기회라고 하죠. 돈을 잘 모으고 가지고 있다가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이외에는 나중에 뭐 원룸이든 아니면 상가든 뭐 작은 아파트든 뭐든 원하는 물건을 기다렸다가 싸게 살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영끌에서 들어가지 않은 이들 조상이 도왔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계기와 만날 것 같습니다. 현금이 휴지다, 휴지가 된다. 뭐 인플레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개소리했던 놈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그라들겠죠, 숨겠죠. 이래저래 너무 많이 사기를 쳤었습니다. 요새는 당근마켓에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더 기다리면 더싼 가격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더 험난해지는지, 힘겨워지는지는 두고 보면 알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 네가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라는 거죠. 광고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제 자신한테 항상 묻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조금이나마 올바른 해안, 판단력, 안목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댓글로 뭐 저한테 하는 욕을 하는 사람이든 뭐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든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는 이제 보는 거죠. 많이 깨우치기도 하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혹은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분들의 말에 또 배우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아, 이러면서 이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얻는 내 보상이구나, 혜택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말을 하는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뉴스를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댓글들을 살펴보는 것들,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파산과 몰락과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닥쳐올 것이니 더욱더 안전하게 조심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